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이영주님과 함께합니다. 겨울 아니냐? 북한에서도 겨울 나이는 이거 지옥의 강행군이야.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 중에서도 최악의 고난의 행군이 겨울철이거든. 그러면 우리 영주가 북송대에 들어가서 감옥에 몇 년간 있으면서 겪은 죄수들의 겨울 나이. 여기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인권 유린 국가인가? 함경북도 해룡시 전거리에 있는 그 교화소가 명칭이 12교화소예요. 거기서 이제 3년 반을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외면은 그냥 보통의 북한의 시골에는 농촌집처럼 생겼어요. 단층이고 잘못 착각하면 시골 막 향채에 묻힐 뻔했거든요. 저도 중국에 막 대도시에서 적 살다가 보기에는 예, 북송돼 가지고 딱 갔는데 큰 철문, 시꺼먼 철문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도망치면 총으로 쏜다는 구호부도 시꺼멓게 있고, 이렇게 내 귀띠기에 딱 보면 이제 교화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 돌아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농산반들이니까 농사를 짓거든요. 물론 다 강제노동인데, 저는 이제 강냉이 반에 있었어요. 농기구들도 없어가지고, 호미 가지고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꽉지 가지고 땅을 파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시고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면 겨울 준비를 저희들이 해요. 어떻게 나름 하냐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다 곡식인데 못 먹게 하는데 몰래 지금 먹는 거죠. 가다가도 콩 여물 게 있으면 뚝 따가지고 입에다 다 생걸로 씹어 먹고. 생걸로. 예, 안 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냉이 밭에서 가을 하면서도 그것도 이제 우리를 지키는 총을 맨 보초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빨리 먹어야 되거든. 그게 다 겨울 예, 준비겠구만. 그러니까 기를 쓰고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그 영향이 겨울까지 가지는 절대 않겠지만 안 하여튼 가지. 본인이 머리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산에 나무 하러를 많이 가요. 남자고 여자고. 겨울에는 이제 그뭐 농사 지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 할라 많이 올라가는데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눈을 막 밟으며 올라가면서 야, 내가 이 올해 겨울을 죽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 할라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약초 이름들을 아니까 캐기랬다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니까. 그 약초 캐서 한참 먹나? 그럼 몰래 먹어요. 올해 또 이따가. 먹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 한국에 먼저 나온 남편이 이제 브로커 통해서 저희 집에 돈을 이제 보내주거든요. 마누라가 이제 교화소 갔으니까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저희 친정에 보내요. 그러니까 면에 꼬박꼬박 오니까 저는 굳이 그거 먹을 이유는 없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면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을 걸거든요. 그대 우리 영주 남편도 정말 훌륭한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저희 집 아저씨는 중국 조선족인데 좀 굉장히 저희 집 아저씨 많이 존경해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거를 먹냐면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 겨울에도 막 새파랗잖아. 교화소에 거의 한80%그 여자 죄인들이 무슨 짓 하냐면 올라갈 때 소나무들을 이제 봐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를 찍고 그 찍은 거 하산해가지고 이제 한 단을 만들어서 메고도 오고 또 이제 끌고도 오는데 그 위에다가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탁 채가지고 얹어가지고 오거든요. 잎사귀들 있잖아요. 잎사귀에 붙어 있는 가지들.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오나, 가지를. 갖고 들어가게 하나. 그거 딸감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 썰어가지고 말려요. 살려고 하니까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 숟가락 뒤 있잖아요. 숟가락 일부러 잡는 그 뒤를 병 모서리 같은 데다 막 갈면 칼처럼 돼요. 개가지고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밥에다 우리 하루에 세 끼씩 받는 밥에다 이제 섞어서 이제 먹거든요. 밥 같지도 않은 밥에다가. 양쪽으로도 불리고 그러려고. 근데 겨울에는 뜯어 먹을 게 없잖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소나무 잎사귀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이거를 또 먹고 살아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먹어봤어요. 이게 목부터 이제 내려가는데 너무 까끌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 밥속에 들어가도 내려가면서 목부에 이렇게 여린 부분들을 빡빡빡빡 찌르고, 긁으면서 내려가고 있구만. 긁으면서 내려가는데 속에 들어가도 굉장히 아파요. 위에 들어가도. 생소림인데. 그렇고 또그 얘가 또 배출에 바깥에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에 아홉은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거기 전거리가 백두산의 한 절반이에요. 높이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열량을 많이 뺏기잖아요. 잘 먹어서 나오는 열량이 아니고 우리는 못 먹는 데서 나오는 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량을 추위에서 또 많이 뺏기니까 일하러 가서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또 타거든요. 모든 상황이 열악하지만 겨울은 특별히 더 열악하거든요. 아, 그렇지. 여름에 굶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견디는데 이 겨울에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전거리 상황이, 교화소 상황이. 아마 북한 교화소에서도 제일 제 북단에 있잖아요. 추위로 해발 고도가 높은 데 있고 추위를 이제 견디지 못해서 많이 가거든요. 북한 전역의 겨울나이들 열악한데 아나말로 감옥은 상상을 초월하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또 노동 강도는 약하지 않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먹는 것들이 기초 대사를 통해서 열량으로 다 나가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쫙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내가 살아있는 게 느낌이 와요. 이제 막 그 잡풀들이 막 올라오는 거 내가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희열이 느껴져요. 아, 내가 겨울에 암흑의 누구처럼 죽지 않았고 살아서 이 풀들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야, 나는 이제는 살았다. 그 혹시 이제 마을에 나가면 재를 버려놓은 그런 게 무지에 이제 보면 그 교화선의 그 군관들의 사택에서 뭐 생배추 먹고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린 거 있으면 막 사람들 죽어서 가족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쳐서 이게 막 열심히 닦는 거 보면 막 구멍을 닦는 것 같아. 굴땡이다. 예. 막 닦고 막 이래. 그래서 한 사람 보면 뭔데? 이러면 배추 뿌리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감자 껍질 같은 거 이제 버리잖아요. 그 껍질도 싹 주워 먹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 먹고 안 죽을 수 있다는 거면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짓이 없어. 양복 입고 넉타이 메고 희희낙낙하고 저거 사람이라고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 백성을 말종이야 말종. 김적석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물건 중에서 제일 말종이에요. 제일 악인이지. 제일 악인이지. 그게 제가 굶겨서 다 죄인이 된, 생계형 죄인이 된 건데, 그렇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니? 내가 뭐 반장하고 조장하고 이러면 내가 관리하는 사람 안에서 누가 죽으면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시체들 중에, 살 집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뼈에다가 가슴만 딱 씌워서 그냥 이제 어디 그냥 기록 영화에서 본 미라 있잖아요. 이게, 김일성 족속의 망고의 제약 자꾸 말하면 똑같은 소리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망고의 제약 중에 자기네가 국가가 마땅히 인민들이 먹고 있고 쓰고 사는 것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서 그 호응을 얻어서 쟤는 호응 얻었다니까 얻어서 저 체질을 세운 놈들이거든. 그래서 수령이 이런 체질을 세웠으니 수령을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는 수령의 종자 새끼가 대물림해야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전속속의 논리거든. 이거 걸린다. 오늘도 그 생지옥 속에, 생지옥 중에 더 생지옥 같은 그 교도소에서 정말 저 체제가 정말 내몬 그 모든 생계형 범죄 때문에 그 범죄도 저 체제의 기준이요. 탈북이 무슨 범죄냐? 그렇죠. 사실 우리는 흰밥도 필요 없고 강낭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저만 속죽만 했어도 안 나오지. 탈북 안 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김일성 보고 이 밥에 고깃국을 주십시오 말한 적 있어? 우리 민이 제가 준다 그랬어. 근데 결국 못 줬잖아요. 먹고 살아남는 거 생명권이 첫째야. 그것 때문에 다 벌어진 범죄들인데 수령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흡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인민들을 굶겨놔서 이런 범죄니까 내가 책임지고 다 사하고 이제부터 인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 뼈와 살 피 한 방울 다 바치겠어 하고 뛰면 야 죽었다 깨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안 하죠. 내가 그러잖아 사고가 뒤집어져 있다고.
김일성 족속이 사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수령이 있고야 노동당이 있고, 수령이 있고야 군대가 있고, 수령이 있고야 정권이 있고, 수령이 있고야 인민이 있고, 수령이 있고야 민족도 있다는 족속이야. 저는 거꾸로 생각했구나. 거꾸로. 지구촌의 전 현존 공산국가들의 논리는 공산당이 있어야 노동계급이 있고, 노동계급이 있어야 인민대중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집단적 지도체제 형식은 깨고 나간 거야. 저건 수령을 신으로 올려놨어. 전체 북한 주민이 노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노예 중에 노예고 제일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북한의 죄수들이 교락이 돼서 우리 영주님이 겪은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죄수들 먹는 음식 토끼도 못 먹을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